답부터 이야기해놓고, 참 나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답입니다. 아, 참 나를 왜 찾노? 네참 나는 네가 스스로 있는데. 나는 내 답을 이렇게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참 황당한 겁니다. 참 나는 누구냐면, 너 원소 에너지예요. 원소 에너지인데, 사주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이 땅에 왔느냐?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, 요거 찾는 게 참납니다. 전생 거는 놔두고, 전생이 있어갖고, 오늘 나를 만들어 오늘 것만 내를 알면 되지. 미래는 또 니가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. 오늘 니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일을 잘해야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, 미래는 먼저 알라고 들지 말고, 니 앞에 거를 잘 만져서 가서 오늘을 빛나게 살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이게 참 나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,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내 공부를 하다 보면 참 나는 스스로 찾아지니까. 그럼 참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시간 보내다 네가 세상에 뭐 아는 게 있냐? 참 나가 찾아지게. 지금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데 뭔 참나를 네가 벌써 찾아진다고 그러느냐고. 현실에 주어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다스려 가면서 네 공부를 하느냐. 요것이 참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. 참나는 네가 참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, 현실에 주어진 거를 전부 다 이걸 아주 감사히 여기고, 여기서 뭔가를 잘 풀어 나가고 있으면, 이게 이 어느 정도 이렇게 70%에 가잖아요. 이때 정확하게 내가 참나를 찾아지게 돼 있고, 내가 못 찾으면 어떤 귀인이 와서 탁 따져갖고 이때 탁 열려 참나를 알게 돼요. 이런 것이지. 네 앞에 온 인연들한테도 바르게 대하지 않고, 네가 해야 될 소임도 지금 바르게 못 하고, 이러고 누적시키는 네가 참나를 찾는다고 찾아질 거냐?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. 니한테 주어지는 70%를 열심히 행하고, 열심히 그걸 노력하며 살았을 때, 70%가 가야 그때 참나를 찾는 거예요. 어떻게 기본 뚜껑을 열어주는데 70% 노력 안한 자한테 뚜껑을 열어준단 말입니까? 이건 사회예요. 정이 아니라. 그러니까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언제냐? 70%에 도달을 했을 때입니다. 미치겠어 갖고 살던, 예? 뭔가가 뭐 허겁지겁하게끔 만들어서 구멍을 많이 만들어 빠지게 했던, 우리는 걸어왔어요. 걸어왔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나이가 세상을 70% 살은 나이이기 때문에 70% 어떤 식으로 했던 우리는 걸어왔어요. 이게 너의 공분이라. 이걸 잘 만져서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? 요거예요. 70%올 때까지는 너희들의 교육이지, 너희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. 근데 공부인지 모르고 거기서 막 이렇게 내 실력을 펼치려고 하다가 아주 그 실패도 하고 이상한 맛도 보고, 그게 좀더 모순을 다 보았지 않느냐? 이것도 너의 공부 아니더냐? 그렇게 해서 인자는 70%가 왔으니까 이런 걸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기초 공부부터 내가 시키는 거예요.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이래서 했지 않느냐? 내가 다 알려주는 거거든요, 이렇게. 이걸 살 만져보니, 역시 그렇다는 거죠. 이제 정리가 하나씩 돼 가니까, 그 다음에 딱 필요한 것들을 싹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싹 일깨워지는 거죠, 이게. 이게 뭔가 좀 알아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되지. 이걸 우리가 살아나온 비유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는 겁니다.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더냐를 가르쳐 주고,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된 것이니까 이걸 다 모아보면 답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고 탁 따주면 내가 그때 확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. 그런 작업이 지금 우리 국민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는.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힘을 당장에 왜 우리한테 못 줍니까?
힘을 지금 당장에 줄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지럽고 지금 맥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딸 때란 말이죠.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니까 그때 힘 주는 게 그 뭐가 어려워. 갇혀져 갖고 있는데 항상 내가 코드는 연결되어 있는데 힘은 그냥 내리면 되는 건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맥히 갖고 있는데 힘 주면 너가 사고가 나요. 뭐가 이게 뭐 맥히 갖고 있는데 정의 에너지 들어와 봐요. 사고 난다니까. 정의 에너지는 말이에요. 사도는 그죠? 내가 100볼트 에너지잖아요. 이 육신이 100볼트 꼽아 갖고 220까지는 내가 꼽을 수 있어도 그래도 정의를 통하죠. 이게 이 물건이 100볼트인데 정도 전기를 꼽으면 말이지 이게 기본이 1000볼트입니다. 기본 이걸 꼽으면 전력이 들어와서 내가 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내가 맑아야 걸림이 없어야 통하죠. 응? 이 우리가 청기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걸림 이 때부터 조금 이렇게 탁탁 따가지고 정리해서 통로를 만들어야 청기가 들어오면 통하거든요. 뭐 백회가 열으니까 뭐 들어오더라. 백회 들어왔고 열리가 니 오해 된대. 그것도 사도입니다. 청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는 이제는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장단점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홍익 인간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각오가 됐을 때 청기가 내한테 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그러고 이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내 힘을 써야 되는 게 청기지. 내가 분별이 잘못됐을 때 청기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 쓰면 세상을 지금 후리치고 뭔가 핥히고 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맛보는 것도 대충 봤을 거고 이런 걸 다 했으니까 이제는 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전부 다 정으로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한번에 그런 거 맛보려고 드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게라. (목소리) 앞으로 이제 내가 접하는 걸 바르게 접해야 되는 게 저 사람들이 참나 참나 이야기를 하잖아요.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게 나는 아직까지 나는 뭐 오칠과 이런 뭐 이런 깨우쳤다라고 나는 이걸 안다라고 하는데 이걸 바르게 아는 게 아니에요. 아직까지 내가 중간에 아 요렇게 알고 있다 요거지.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답이 또 나와요. 거기서 또 나온다고 본인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나와. 또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나온다. 더 깊게 이게. 아직은 그게 아닌데 나는 이걸 찾았다라고 보고 저거는 참나가 아닌데라고 자꾸 이래. 나도 지금 뭔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귀에 자꾸 들어와요. 이 공부가 끝났으면 내한테는 그런 사람이 와갖고 그렇게 안 합니다. 뭔가가 있다라는 거지. 그러니까 요때는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보고 지나가면 돼요. 그리고 섞지를 마. 섞으면 내만 손해 이제부터. 예? 이게 그러기 이제 저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. 또 저기서 뭐라 그러 아, 내 앞에서 아직까지 간세보살 간세보살 이렇게 간세보살 옳다라고 막 그런다. 아, 예, 그렇습니까? 아, 그리고 받아들이고 가면 돼요. 그래, 내 근기가 당신이 맞다고 한다고 내서 간세보살 찾을 놈은 아니니까 그건 너무 썼으니까 저 사람이 또 내 앞에 그런다. 아 내가 더 들어야 될 게 있는 모양이다. 듣고 지나가 이것이 귀는 열고 입은 닫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.
하지 말라는 거죠.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,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, 아, 그렇습니까? 좋은 거 하십니다. 이러고 받아들이고 말아버리면, 아, 이야기 길고 짧을 리도 없고, 그냥 말아볼 긴데, 여기서 내가 이제 이게 맞니, 아니니, 그거는 이렇고요, 그게 아니거든요. 이게 막 이크니까 인접도 섞여갖고 노는 기라, 이제 이게. 여러분, 내 시간이 허비가 되고,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, 기분이 안 좋아지고, 이러면 내 공부가 또 늦어져요. 왜 17년 동안 선생님은 이 벙어리가 되었고, 귀만 열어놨느냐. 이게, 누가 뭐라고 옳다고 주장을 해도 나는 섞이지를 않았던 겁니다. 그러니까 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었음이죠. 내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젊을 때 세상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내한테 뭐라고 아닌 걸 이야기하면 난 대판 엎어버리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닌 거는 뭐 보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. 택도 아닌 거는 내 옆에 안 와서 내가 안 가고 뭔가가 괜찮다라고 하면 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말 없이 다 듣고 나서는 그냥 뒤비버리고 말도 안 섞는 사람인데 산에 그레지로 있으면서 오만 걸 다 접하면서 한마디도 간섭한 적이 없다라는 거. 그게 내 공부를 한 거예요. 나도 모르게. 내가 영특하고 똑똑한 건 하늘이 준 거고 내 공부는 내가 했어야 됐던 걸 나는 몰랐던 거예요. 세상에 낀 내한테 지금 보여주고 들려주고 일어나는 게 전부 다 내 공부인데 나는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안 하고 전부 다 까무게 버렸으니까 내 실력은 한 개도 없고 하늘이 준 똑똑한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. 이래갖고 어떻게 세상에 힘을 쓰며 그래서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세상에 어떠한 이 모순도 어떠한 지지분하는 이는 똥물도 전부 다 들어오는 거는 내가 흡수를 하면서 갔던 게 이것이 보잘 것 없는 거지만 이게 다 모여야 물리가 일어나서 작품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. 이렇게 세상에 못난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보고 못났니 안 못났니 지금 내가 답을 내릴 때가 아니었었거든요. 이게 익을 때까지는 내 답은 지금 답일 뿐이니까 나중에 더 옳은 답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순된 행위를 하면 그러고 지나갈 줄 알고 그러면 이것들이 벌써 내한테 들어와 버렸습니다. 조금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게 이것들이 내한테 조금 보인 게 이게 다예요. 더 딥이 봐도 그게 다야. 시간을 내가 아주 이게 잘 써야 되거든요. 짧은 시간에 짧은 걸 싹 해갖고 훔치고 이렇게 해갖고 훔쳐가지고 내가 싹 잡아엮고 지나가면 또 이게 들어오고 싹 훔쳐엮고 나면 이게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요. 지혜가 스스로 열리고 내 수준이 스스로 달라지고 이것이 전부 다 내공의 힘이 되거든. 이렇게 저 별이 탁한 기운을 몰아서 자기 힘을 만들듯이 인간이 살아나면서 주위에 탁한 것들이 일어나는 걸 몰아여갖고 이것은 내 에너지를 만들어서 아주 안에 핵을 이렇게 내거든요. 핵의 힘을. 여기 이제 수련 수행의 근본입니다.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다 줬는데 내가 몰라갖고 흡수할 줄 모르고 내 에너지가 안 차는 거죠.